그런데 나도 자존심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우울한 거야. 그러다가 제가 나라도 나를 칭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원놓은 사람을 벽에다가 포스트잇에 1번 오늘 점심에 샐러드를 먹었다, 2번 책을 덮기 전에 한 페이지 더 읽고 잤다, 이런 거를 하루에 3개 정도 써서 붙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렇게라도 안 하면 못 버틸 것 같아서.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렇게 6개월을 하니까 그 벽 내가 진짜 공부를 지금 안 해가지고 학습 습관 자체가 없다. 어떻게 만들어? 그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네. 그 박문호 박사님이 했던 건데 네. 의미를 생각하지 말고 외우래요. 저는 풀이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받아쓰기 하듯이 선생님 필기를 그냥 적으라고 해요.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뭐냐면 예를 들면 수학 풀이라고 내가 이거 모르는데 그쵸. 선생님이 자꾸 써보래. 그치. 미치겠는 거죠. 난 모르겠는데. 그럴 때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럴 필요 없고 괜찮아 너 못하는 거 알고 처음이니까 모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필기를 초등학교 1학년 받아쓰기 하듯이 그냥 포스트잇에 받아 적어 라고만 시키면 학생은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글씨 쓰면 되잖아요. 네. 근데 그 글씨를 쓰면서 그 글씨 안에 들어있는 맥락들이 조금씩 스며들게 되는 거죠. 저는 학습 습관의 묘미가 네. 얼마나 그 활동 한두 개가 체화가 돼서 자다가 일어났을 때 포스트잇 프리노트! 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지. 애매한 퀄리티 혹은 애매한 완성도의 습관이 10개 있는 게 그 학생의 인생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모르면 네.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쓰다 보면 네. 6개월이 지나면 선생님 풀이를 닮은 풀이를 쓸 수 있게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제 학습 습관, 열정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뭔가요? 저는 열정보다 중요한 건 그게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시스템? 시스템이 지속성이랑 같은 말이거든요. 저는 최근에 최은경 아나운서의 유튜브를 봤는데 네. 그분이 아나운서인데 운동을 되게 열심히 맞아요.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그 사람 브이로그를 했는데 네. 그 사람의 원칙이 두 개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운동은 하루에 50분만 한다. 그 사람이 운동을 하루에 50분만 해요. 네. 그리고 둘째, 주말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가 찾아낸 학습 습관의 대가들은 생각보다 그 활동을 하루 종일 하지 않습니다. 대신 중요한 거는 월, 화, 수, 목, 금 운동을 제가 알기로 15년 정도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네. 그 핫바디가 결국 다 만들어집니다. 처럼 열정이라는 건 그 순간의 열정이잖아요. 그럼 그 순간 불타오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얘가 지속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저는 얇게 펴서 바른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습관을 얇게 펴서 한겹 한겹씩 발라서 덧칠한다는 마음으로 이거를 쌓는다면 그게 훨씬 더 열정보다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작은 습관을 지속해서 큰 성과를 낸 사례들이 있을까요? 아 이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제가 그 정말로 이 작은 습관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제가 31살 때 서울대학교 교육학과 석사를 갔어요. 네. 전공이랑 상관없는데 갔더니 뭐가 힘드냐면 교육학 전공이 아니잖아요. 그쵸. 책이 너무 어려워요. 오. 그리고 서울대잖아요. 네. 내가 거기서 나도 알겠어. 내가 여기서 잘 못해. 네. 그런데 나도 자존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나라도 나를 칭찬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제가 원놓은 사람거든요. 네. 벽에다가 포스트잇에 1번 오늘 점심에 샐러드를 먹었다, 2번 책을 덮기 전에 한 페이지 더 읽고 잤다, 이런 거를 하루에 3개 정도를 써서 벽에 붙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그렇게라도 안 하면 못 버틸 것 같아서.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네. 그렇게 6개월을 하니까 그 벽이 포스트잇에 다 차더라고요. 그때 느꼈어요. 아, 작은 성공이 쌓여서 큰 승리가 되는 시점이 있구나. 나는 이걸로 올인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결국 대학원은 그걸로 잘 졸업을 했고요. 칭찬 포스트잇, 프라이드 월이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하루에 3개씩 써서 제가 지금 8,500개 썼거든요. 그럼 8.5년이에요. 네. 하루에 1년에 대충 1,000개거든요. 8.5년을 했고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해보려고 서울대학교 습관 모임을 그래서 만들었고 그 습관 모임을 만들었더니 누가 책을 쓰재. 그래서 책을 썼어요. 네. 그랬더니 책을 이제 판매해야 되니까 유튜브를 하래. 네. 그 유튜브를 해서 유튜브가 이제 몇만이 되고 그게 센터가 되고 네. TV에 나와서 지금 여기까지 왔거든요. 제 정말 시작은 그 포스트잇으로 붙이는 그 칭찬 포스트잇이었거든요. 일단 극단적인 사례가 제가 있고요.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포스트잇 쓸 때 제가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 근데 그 승리가 쌓여서 다음 승리를 불러일으키더라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느꼈던 경험을 학생들에게 똑같이 전달해주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름이 프라이드 월입니다. 내가 그 벽을 봤을 때 내가 스스로 잘했던 걸 기억할 수 있도록. 실제로 카이스트 하루 습관에서 네. 저를 따라서 프라이드 월 습관을 정한 친구들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그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습관을 할 때도 기분이 좋고 붙어있는 것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붙어있는 거 기분 좋은 거 말고는 그 습관은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붙어있는 걸 보면서 느껴지는 기분 좋음으로 내가 풀기 싫은 영어 문제집을 풀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습관을 이해할 때요. 네. 습관의 1차적인 효과보다는 자신감, 자존감, 자기 효능감에 포커스를 하신다면 훨씬 더 습관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습관이 가진 효과네요. 네, 맞아요. 그게 무슨 습관으로 시작하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플래너를 3년 쓴 사람이 느끼는 만족감과 네. 프라이드 월 3년 한 사람이 느끼는 그 만족감 사이에서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카이스트 영재들이 선택한 6가지 습관, 이건 공부에 대한 거죠? 네, 공부에 대한 거. 어떤 습관인가요? 그게 뭐였냐면 저희들이 습관 챌린지라고 해서 1320명의 학생들과 함께 8주간 습관 만들기 프로젝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습관들을 제일 많이 했나를 이제 그 빈도 순으로 나열한 건데 첫 번째가 문제집 풀기고요. 둘째가 영어 단어 외우기고요. 셋째가 노트 정리하기고요. 넷째가 독서하기고요. 다섯 번째가 제가 말씀드린 프라이드 월이었고요. 여섯 번째가 플래너 쓰기였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개인데요. 첫 번째로는 습관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습관을 지속한 시간이 훨씬 더 중요했다. 잘된 애들은 그것을 8주 동안 끝까지 지켰다라는 거고요. 둘째는 같은 습관이라도 학생의 성향에 따라서 발현되는 게 다 다르다. 플래너를 쓰더라도 어떤 친구들은 세 줄만 쓰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빡빡하게 다 쓰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쓰는 경우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하루가 끝나는 저녁에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습관이라 하더라도 나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징, 그러니까 최적화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이 겪게 되는 위기, 그리고 어떤 위기를 겪게 되나요? 공부를 열심히 하려는 학생들이 겪게 되는 위기는 뭐냐면 대부분의 경우는 막연함이 제일 크고요. 막연함. 그리고 공부를 잘하게 되면 빠지게 되는 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내 위치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부를 잘하면요. 잘한다 잘한다 얘기를 듣다가 네. 더 잘하면 전교권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잘하는 애들 너무 많아. 많지. 그러다가 이제 서울대를 가잖아요. 네. 잘하는 애들이 훨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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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많아. 네. 그렇게 되면 나는 바본가? 라는 생각을 무조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오히려 우울해지고 혹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못해서가 아니라 그 세계가 너무 잘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리적인 멘탈 싸움에서 어떻게 내 포지션을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 있는 실질적인 활동에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그 액티비티를 내 일상생활에 깔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난 이것도 잘하고 요것도 잘하고 요것도 잘하고 요건 잘 되었네.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됐고거든요. 네. 아, 이거는 됐고 이거는 됐고 이거는 됐고 이건 해야지. 이렇게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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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고를 하면서 내가 스스로 나를 셀프 모티베이션 하지 않으면 그 한 번의 위기가 왔을 때 그 단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